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유선이 이쁜 여자 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이 최유선이고요. 94년도 10월 17일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키는 163이고요. 오! 생각보단 큰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160이나 161 정도 되면 아 너무 작아 이거 쪼만쪼만 이러려고 했는데 63이면은 아 그래도 예, 유선님인 유선이니까 예 선이님이니까 아 발음이 잘안 되네요. 예 유선이님 잠깐 이것은 유선왕자가 아닌가 너무나도 아름답소 감사하오.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인형이니? 자, 요거는 좀 굉장히 좀 도도한, 예. 지나가다가 이쁘면 보통, 이쁘신데, 번호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딱 봤다가, 아, 이거 왠지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은데 하고, 약간, 카리스마에 눌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유선아, 혹시, 코등땡이니? 이것은 유선님이 싸주신, 그 김밥 아닙니까? 나도 김밥 좋아하는데, 나도 나중에 하나 싸주세요. 이분이 나이대도 그렇고 외모나 이런 느낌도 그렇고 뭐 음색도 그렇고 이게 약간 아이유씨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아이유씨보다는 더 이뻐요. 예, 가창력까진 내가 뭐더 아이유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심이 있고 저도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근데 외모는 더 이쁜 게 맞아. 내가 볼때 냉정하게. 근데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시고 음색도 굉장히 이뻐.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또는 응원 차트에서 이제 가수니까 또 유선희님이 가수예요. 예, 검색해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 근데 다른 것 떠나서 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유선님이 일찍 가수로 데뷔했다면 오늘날의 아이유는 없었단 얘기지. 꽃에 까치는 BJ와 가수계의 역대급 미녀 유선이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